전화를 갖자 하니 예. 내일은 오늘날에 조시되자 예. 오방 신장 대동하고 예. 아, 풍백 할아버지 들에 서서 예. 너를 쳐다보니 죽여볼까 살려볼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 심히 장난이야? 아닙니다. 네 목숨 내 놈만큼 돼? 아니요. 내일아 오늘날에 들어서니 예. 돈을 주고 신굿을 한다고 신이 오냐? 몸을 탄다고 신이냐? 눈으로 봤다고 신이냐? 귀로 들었다고 신이냐? 접신을 했다고 신이냐? 이런 거 제자야 상자야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은 벌전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공로 삼천이 있다. 명가복을 이어가려면 이런 명인의 선생님의 손을 잡고 알아보고 한 발 한 발 다가오랬지. 아버지도 신의 벌전, 너도 신의 벌전. 오늘날에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원앙상사 어? 입에 콱 틀어박혀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나? 네 삶이 그렇다. 20년, 25년 동안 내 날이라고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고 아니냐? 맞습니다. 어? 요시가 저 남자들이 다 쓰러지고 씨가 날라간다. 남자 굿이라는 거 하나도 없다. 오늘날에 산신의 벌전으로 들어서서 300기의 웅으로 다 묶여서 목이 이렇게 잡혀있다고.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영정님네 부정님네 들어오실 때 친정님의 원력이고 장군님의 술법이라 이 칼을 뽑아서 네가 앞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부터 신차다 산말리 하지 마라. 조상 없다 하고 살아라고. 어? 너한테서 오시는 유시가정에 세주불차 할머니 허공으로 왔다 갔다 하지 절대 단지 안 앉으신단다. 착각하지 말라고. 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사가 모신다고 되는 거는 아니다. 꿈을 100번 1000번을 꿨어도 화답 받고 문답 받고 신이 정말로 이렇게 하자는지 증명하지 않은 다음에는 모실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에 들었으니 너한테 신이라고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저 불사단지다. 저 불사단지. 불사단지가 니한테는 애물단지다. 애물단지 아니야? 맞습니다. 이 단지가 뭐라고 신이 이 속에 갇히겠나? 어? 제자가 마음이 똑바르지 못하고 신선생이 마음이 똑바르지 못하는데 어? 이 손바닥만한 단지에 신이 갇히겠냐고. 이 단지 제일 좋아하는 게 신보다는 귀신이다. 네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이 조상 할머니들이 자꾸 끌어당긴다. 여자 원앙도 자꾸 끌어당기고 너희 할머니는 이 속에 안 앉아있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 제일 많이 요산 앞으로 들었던 이 단지를 제일 먼저 소멸할 것이니 그래야만 집중하란다. 맞아?
나도 이렇게 묶이었는데 동생을 보니 안타깝고. 왜? 나는 몸수전을 쳐서 갔다며. 너는 마음과 정신을 쳤다.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나한테 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당들은 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아버지부터 다 모셔야 된다고 했던 집안이니까 맞지? 예. 그래서 이렇게 너 죽을까봐 우리처럼 형이 앞을 섰고 아버지를 앞에 섰다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네. 그 제일 먼저 누가 와? 형님이 오지? 어 느낌을 주잖아. 어. 형이 와서 이제는 자기 약사고 온도 이쌤 때문에 벗겨가고 예. 어. 청춘의 벌전도 벗겨가고 영삼이 걸려있는 것도 벗겨가고 예. 그 다음에 너무 한지고 원지다. 어? 부모 덕이 있었나 재산이 있었나. 어? 나는 죽어도 너무 어려고 억울하고 그래 이렇게 쳐 억울하고 표현을 하라고 말하면서 그래야 네 몸이 좋아져. 억울하고 이제서 연하는 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이렇게 다 아시고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 동생한테 안 오고 네. 너도 이 약사고운 다 벗기고 상벌 다 벗기고 이 신의 고를 다 벗겨서 상문 주당을 벗겨줄 테니 동생한테 이제 찾아오지 마. 동생은 이제 선생님이 자유롭게 해줄 거고 이런 거 안 모실 거야. 안 할 거야. 어, 하게끔 안 할 거야. 절대로. 그 고를 벗고 가자. 이제 다 놀았으면 영화가 이제부터 계속 할 건데 다 놀았으면 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바깥으로 던지고 또 놀다가 잡고 싶은 거 잡아서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네. 그래 저 바깥으로 버려. 가겠습니다. 고맙고. 어, 어. 이쪽으로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잡고 싶은지 봐봐. 응. 풀어서 딱 잡고. 아이고 아버지 오셨다. 예. 누구세요? 병학이 아버지 맞으세요? 여보세요? 예. 내가, 예. 내가 그렇게 해서 죽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순간에 죽어도 원통하고 살아있어도 원통하고 예, 이 신의 구에 매여서 뭉친 거 다 풀어가시고 죽고 아버지 이제 병학이하고 형님이 제일 먼저 오고 뭐니뭐니 허준이 해도 이 원장이 안 풀리니까 이 상문 동법이 안 풀리니까 북상문에 진상문에 걸려서 이 자식 죽을까봐 잘못된 선택 할까봐 계속 이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 묶인 거를 풀어줄 테니까 그 원장 다 풀고 갑시다. 네, 그럴게요. 왜 안 했지? 누구? 형. 아까 신당에서 얘기해줬잖아. 아는 사람. 죽은 사람 거기 신장에 앉아가지고 예. 모방 신장이라고 장군이라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내 원서 풀어야 된다고 괴롭히고 어. 그 왜 왔어? 알아봐야 왜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너는 유시 아니잖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남의 집에 남의 몸지에 다 타고 들어가나. 그거는 잘못했지만은요 어. 정말 억울하고 그래 억울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는 거잖아. 네, 그래도 제일 억울하고 자식도 6살이었고 그거 보고 마지막에 나도 일주일 정도 누웠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몇 년 지났다가 보니까 병아기가 이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타고 들어갔다. 응.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10수년을 앉아서 신장이라고 계속 몸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하고
못 떠나게 하고. 왜? 갈 곳이 없으니까. 병왕이 신당에 앉아서 어? 신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술이라도 한 잔 쳐주고, 그래도 때가 되면 떡조가리 하나라도 얹어놓고. 어? 유씨가 저 들어오는 길이 있다면 너는 따로 떨어져서 보내줄 테니. 네. 유씨가 전부 따로 다니지 마. 네, 알겠습니다. 여왕이도 따로 다니지 말고. 네. 가자. 예.